안녕하세요. 조직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생산성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설문지와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볼게요. 제피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단 구글 설문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제피어로 연결을 하고 노션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보내고 추가로 저도 알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슬랙으로 알림을 받으셔도 되고 저처럼 이메일로 알림을 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메일이 더 편해서 이메일로 알림을 보낼 거예요. 먼저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 볼 건데 저는 설문지를 이미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닉네임, 연락처, 이메일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그리고 뭐 추가했는지 그리고 수강 전 궁금한 내용이 있었는지 이렇게 설문지를 미리 만들어 뒀고요. 이 내용에 관해서 이 설문지에 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페이지 안에다 만들게요. 여기에 뭐 템플릿 판매로 노션 템플릿 판매로 자동화 수익 만들기 페이지를 만들고 이 내용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 주세요. 데이터베이스, 제목에다가 DB. 저는 제목에, 페이지 제목 끝에 DB라는 단어를 항상 넣어서 페이지와 DB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름에다가는 닉네임을 넣어야겠죠. 닉네임. 그리고 연락처와 이메일을 넣을 거예요. 태그를 연락처로 바꾸고, 유형도 전화번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세속성 해서 이메일. 유형을 이메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이거는 유형을 선택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시리얼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셨나요? 수강 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에서 텍스트로, 얘는 텍스트로 그대로 두면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폼에 기본적으로 응답이 하나는 있어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을 하나 제출해 볼게요. 닉네임은 시리얼, 연락처는 1234234, 이메일은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추가했어요. 강의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출. 이렇게 하고 응답을 들어온 걸볼수 있죠. 시트에 들어온 걸 확인하고 이제는 제피어로 연결을 해볼 거예요. 제피어 사이트에 들어오면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은 처음에 Get Started Free 누르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구글 계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해볼게요. 가입 또는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때 어떻게 쓸 거냐, 어디에 쓸 거냐 하는데, 저는 그냥 IT에 한명 이렇게 선택해줄게요. 어떤 앱을 사용할 거냐 하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세요. 여기가 가장 메인 페이지입니다. 제피어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앱과 어떤 앱을 연결해 줄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구글 시트와 노션을 연결해 줄 거기 때문에 우선 구글 시트를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노션도 선택해 줘요. 시트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면 노션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에서 새로운 스프레드 시트 로우가 생성되면, 새로운 행이 생성되면, 노션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Try It 눌러주면, 연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구글 시트와 노션의 계정을 연결해주고요. 어카운트, 계정을 연결해주고, 세팅하고, 시트와 노션을 켜면 된다. 잽을 켜주면 됩니다. 일단 계정을 연결해 줘야겠죠. 저는 미리 세팅해 둔 계정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면 되는데 혹시나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Connect on your account 눌러서 여러분들의 계정, 구글 시트 계정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꼭 지금 브라우저에 연결된 계정이 아니더라도 로그인 하시면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Next 눌러서 스프레드 시트를 선택해 줄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여러 시트들이 있는데 저는 미리 만들어둔 이거 노션 템플릿 판매를 통해 자동화 수익 만들기 신청 폼
얘를 선택해서 넥스트 눌러줄게요. 워크시트는 설문지 응답시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를 선택하고 넥스트. 이제 구글 시트와 제피어를 연결했습니다. 이제는 노션 계정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있으신 분은 체크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은 커넥트 온 유 어카운트 눌러서 노션의 계정을 연결해줍니다. 노션 옆에 워크스페이스가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개 있으신 분은 여기 이 버튼 노션 이름 옆에 버튼 눌러서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선택해 주시고요. 검색을 해 주시면 돼요. 어떤 페이지인지 검색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회색으로 뜨는 거예요. 선택하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고 액세스 허용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 생기고 체크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넥스트 눌러주고, 노션에 데이터베이스도 연결해줘야겠죠. 방금 제가 연결한 건 페이지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고 넥스트. 그리고 어떤 필드를 연결할 거냐를 묻는데, 여기서 셀렉트 올 눌러서 전부 다 체크를 해줍니다. 이제 필드를 하나씩 매핑해주면 됩니다. 시트에 있는 필드와 노션에 있는 필드를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닉네임은 노션에 있는 닉네임이고요. 이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닉네임은 시트에 있는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이 닉네임을 맞춰주고 선택해주고,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이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랑 CDR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 부분을 속성을 텍스트로 해주세요. 속성을 텍스트로 해주면 CDR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셨나요에 이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강 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했을 때는 아래에 수강 전 궁금하신 내용 있죠? 체크해주고, 연락처 체크해주고,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에도 텍스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체크해주면 텍스트 속성으로 노션에 입력이 돼요. 이메일은 이메일 주소. 컨텐츠는 페이지 안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안에 들어갈 내용.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이름 쓰고 닉네임, 연락처, 이메일, 그리고 뭐 경로, 유입 경로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이거죠? 다음에 질문, 수강 전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추가, 카카오톡 채널 추가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페이지 내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에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체크해주고 넥스트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번 보이죠? 닉네임, 카카오톡 채널 추가했나요? 뭐 수강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샌드 테스트 눌러줄게요. 샌드 테스트 하면 노션 페이지에 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리얼, 연락처, 이메일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그리고 강의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체크를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넥스트 눌러주고, 예, turn on Jep 눌러주면 시트와 노션의 연결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시트와 이메일을 연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트와 Gmail을 연결해 볼게요. Gmail 이렇게. 그리고 시트에 새로운 로우가, 스프레드 시트 로우가 들어오면 이메일을 발송해라, send 이메일 이런 식으로 할게요. 마찬가지로 연결을 똑같이 해줍니다. 어카운트에서 아까 만들었던 어카운트 연결해주고, 시트도 아까 만들었던 시트로 연결해줍니다. 워크 시트도 하나 연결해주고, 체크해보면 테스트 트리거에서 완료가 될 거예요. 이렇게요. 가지고 오죠. 제가 만들었던 이 로우가. 그리고 이메일도 로그인 해줘야겠죠. 이메일도 로그인 해주고 허용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어떤 계정으로 보낼 거냐,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액션을 선택해 줍니다. to 누구에게? 저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계정을 쓰고요. CC랑 BCC는 필요 없고 from 누구로부터? 이거는 제 계정 쓰면 되겠죠. 그리고 from name은 이름 누구, 그러니까 누가 제가 받을 네임, 뭐 저는 전시진 할게요. 전시진 아니면 시리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리플라이 필요하고요. 서브젝트 제목이죠. 메일의 제목이에요. 메일의 제목은 템플릿이 응답이 들어왔다는 거죠. 뭐 템플릿 판매를 통해 자동화 수익 응답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만들기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제목 메일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요. 뭐 앞에다가 좀 개인화를 키우고 싶으면 닉네임 님의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바디 타입은 그냥 텍스트로 해주시면 되고요. 바디에서 아까 시트랑 노션을 연결할 때 페이지 내에 들어가는 내용인 것처럼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닉네임, 연락처, 이메일, 다음에 질문, 유입 경로, 수강 질문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서명, 메일 서명인데요. 메일 서명은 이 계정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라벨을 입력해 줄 거냐 아닐 거냐 묻어요. 라벨은 뭐 딱히 입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첨부 파일도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빼줄게요. 그리고 continue 해주면 또 테스트를 합니다. Gmail로 갈 건지 그리고 시리얼 뭐 이렇게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누가 보냈고 누구로부터 메일이 왔고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고 제목 내용 서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continue 해보면 이렇게 메일이 온 걸 볼 수 있어요. 시리얼님의 노션 템플릿 화면 자동 수익 만들기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닉네임, 연락처, 이메일, 유입 경로, 질문 그리고 메일 서명까지 이렇게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했으니까 Publish Jack 눌러주면 자동으로 메일도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구글 설문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노션으로도 보내고 이메일로도 보내는 과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